여름철 2017 SK 스프링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시네어 그린윙스와 KK 롤스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지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네. 일방적인 KT 롤스의 흐름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지난 경기 진에어 활약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춤형 진단을 끝낸 진에어. 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 KT 아, 항상 승리를 쌓아 올리면서 2위, 항상 좀 굳혀진 2위를 좀 놓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맞춤형 옷을 입은 진에어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확인이 끝났는데 마침 상대가 KT요. 어떤 시험 상대로 최고의 상대를 만났고 오늘 진짜 좋은 경기 보여주면 나머지 매치업들이 탈 만하거든요. 진에어가 강등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사람 같아서 네. 옷을 수치를 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KT조차도 아직도 뭔가 계속해서 맞추고 있고 자기들끼리 호흡을 가다듬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연 진에어의 상승 기류 KT가 막을 수 있을 거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과연 막차는 몇일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뱀픽 준비가 끝났습니다. 1세트 뱀픽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스피디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던 진에어 그린윙스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뱀부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럼블부터 가네요. 네, 분명히 진에어가 그 연패 사슬을 끊지 못하고 부진한 가운데서도 뱀픽만큼은 정말 괜찮게 잘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게 진에어 선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조합은 아니었었는데 오늘도 그 뱀픽 싸움 예, 진에어의 빛이 날지 지켜봐야겠죠. 네, 그리고 진에어가 승리하려면 익수의 발이 풀려야 되는데 스맵의 럼블은 분명히 무섭거든요. 네. 익수의 발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스맵의 럼블 배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지금 정말 정밀한 그림이죠? 네. 귀엽네요. 굉장히 정밀하게 그려주셨는데 자, 지난번에는 진에어의 그런 비상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자, 카미까지 뱀함 진에어의 뱀 첫 번째 페이지가 다 쳤고요. 와, 이거는 그레이브즈 주고 대놓고 이즈룰로로 바텀 터뜨리겠다라는 생각일까요, KT? 이 친구는 설레게 하는 거죠, 그냥. LCS에 한두 번 나왔는데 네. 이긴 게임도 워윅 때문에 이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그레이브즈 주고 이즈 룰로 아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카라마까지 잘랐으니까요. 네. 진에어도 워낙 애쉬. 데프티. 오늘 또 뭐 익수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바텀 듀오가 진짜 핫해요. 뭐 SKT 보 듀오를 빼놓고는 최고의 보 듀오가 모인 매치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애쉬 말자하. 말자하. 오늘 분석 데스크에서도 말자하가 폰과 마타 둘 다 쓸 수 있다. 네. 이런 가능성을 좀 오픈했었는데요. 네. 자, 진에어는 일단 테디. 내일 생일인 테디. 네. 진입니다. 네. 그리고 진과 그레이브즈는 잘 어울리죠. 네. 그레이브즈의 부족한 CC를 진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은근히 열린 게 많습니다. 네, 네. 이즈룰로보다도 진자이라로 예, 라인전부터 CC 보충에 좀 더 힘을 싣겠다. 이즈룰로 너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아껴놓고 있습니다. 네, 진에어가 아무래도 익수에게 발을 달아주기 위한 그런 변수 창출 좋은 픽을 많이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랭가 빨리 가져가네요. 사실은 뭐 랭가 티어도 많이 내려갔으나 스코어의 티어는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네, 랭가가 스코어에게는 그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고 야자를 제치고 네. 부천고 학생 굉장히 용감하게 방송에서 이렇게 명찰 살짝 보였어요. 이지로 좋다네. 네. 그렇습니다. 달리아맨 네. 물론 해드리죠. 뭐 아직 3월이고 네. 네네 시간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런 경험 있어요. 삼성역 메가스테이션에 야자 도망간 적 있거든요. 아리. 자, 다음 이제 미드 쪽으로 이제 밴을 한번 틀어주고 있네요. 네. 폰에 아리를 확실히 의식하는 거고 미드 말자 같은 경우에 또 단점도 많이 있다 보니까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마타가 정말 자신 있어하는 네. 시야장악 이후에 가져가는 포텐셜이 엄청난 예, 서폿 말자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신드라벤. 오늘 그 바텀도 좀 핫한 매치업이고 익수가
다시 물 위에 올라온 것도 맞는데 네. 미드의 쿠잔도 되게 중요해요. 쿠잔이 그렇죠. 최근에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상대는 폰이에요. 그래서 쿠잔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받고 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쿠잔 선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진에어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예, 그 좋은 미드라이너 일단은 KT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견제를 좀 모습이 눈에 띄네요. 데프트의 미소를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볼 수 있었는데 네. 애쉬는 자신의 커리어 21승 3패입니다. 상당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폰의 오리아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에어 특색을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마오카이까지 밴당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노틸러스의 티어가 네. 급격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네. KT 일단 탑을 숨겨 놨네요. 상대가 오리아나라면 노틸은 더욱더 존재감이 올라가겠죠. 자, 지금까지 그럼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만한 진에어입니다. 네. 자, 노틸까지도 결정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네. 무엇인지 특히 미드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드밴이 많이 돼 있어서 블라디 같은 거 다시 혹시 시도해 보나요? 아니요, 코르키 블라디. 네. 뭐 CC야 탑과 바텀에서 확실하게 메꿔줄 수 있고. 네. 네, 역시나 한타 보고 가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근데 강팀 상대로 한타를 보고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신영이 이런 선택. 지난번 경기에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 마지막 KT는. 스맵에게 쉔을 지어주면서 모든 선택을 마친 양 팀이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발전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쉔 애쉬지만 바텀의 힘을 실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KT는 사실은 오히려 랭가와의 시너지를 갖고 오리아나 랭가, 쉔 랭가를 필두로 진에어가 어떤 한타 때의 장점을 발휘하기도 이전에 예, 좀 뭔가 게임을 빠른 템포로 풀어가겠다라는 거겠고 특히나 폰의 오리아나가 든든하게 성장한 시점부터 그레이브즈도 그렇고 블라디미르도 그렇고 한타 이제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그 전에 진에어는 예, 미드 정글에 좀 힘을 미리 쌓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조합의 어떤 유블린 상당히 좀 밸런스가 맞아 보이고요. 역시나 쉐는 이용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오리아나가 정말 잘 성장해준 블라디가 좀 바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리아나의 성장을 쉐는 얼마 잘 견제해줄 것인가. KT의 쉐는 얼마 잘 활용할 것인가. 쉐네에 대해 좀 많은 게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챔피언들이 각각의 진영에 있습니다. 블라디의 그 가능성 물론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그 가능성은 꽃 피우지 못한 채 무너진 장면들이 많았었고 그렇죠. 쉔도 그런 장면들이 은근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오늘 경기 대부분이 쉔 대 노틸러스 구도에서 노틸러스가 일방적으로 쉔을 밀어 넣으면서 예,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로밍 이득을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노틸을 놔두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쉔을 뽑은 예, 스맵 KT의 예, 라인전 운영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모든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진에어 그린 윙스 지난 경기 승리 이후에 경기를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에서 KT를 만났습니다. 과연 1세트는 어떤 흐름을 갖게 될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그 첫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진에어 그린윙스와 KT 롤스의 경기입니다. 자, 테디 굉장히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데프트와의 만남은 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진의 보티온 진짜 세거든요. 네.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전통의 데프트 마타 막강한 이 듀오를 상대로 해서 그 진의 강한 힘이 나올지 쿠잔까지 깊숙이 네. 파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칼레브리를 봐야죠. 네. 과연 들어가는 선택을 할 거죠, 진의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그레이브즈도 그냥 칼레브리 스타트 네.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쉔과 노틸 구도에서 오늘 노틸이 웃는 그림이 많이 나온 이유는 쉔이 대부분 수동적인 움직임이 보여서 그래요. 쉔을 픽했으면 궁극기로 단순 전투 억제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설계를 통한 다이브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오늘 그런 설계 랭가와 함께 그릴 수 있고 해내야 돼요. 쉔을 픽했으면. 스코어에 대한 믿음이 팀 내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자, 스맵도 마지막 선택 쉔을 아주 자연스럽게 얻어냈습니다. 자, 노틸이 리스킬 찍지 않고 W를 찍었어요. 네, 실드. 자, 그래서 여기서 막 버텨내면서 아하! 네, 노틸의 W 그 타이탄의 분노 스킬은 도트 형식 데미지 추가 데미지라 네. 뭘 뺏어먹기엔 되게 안 좋은 스킬이에요. 그냥 좀 어느 정도 견제만 하고 빠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지난번 진에어의 경기는 진영의 팬이 아닌
분들도 네. 아주 감동할 만큼의 그 빠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이었습니다. 익수트림한 그런 경기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간만에 그 단어창 대방출을 하면서 네네. 아주 익수에 대한 찬사가 나왔었던 그런 경기였는데요. 네. 자, KT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엄티 초반 설계. 네. 오, 강타를? 발기 빨리, 이거 바텀 갱인가요? 3레벨 찍고. 3레벨 찍고 그냥? 근데 강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뺏어 먹겠다가 네. 아니라? 싸우겠다는 생각인데. 봤죠, 자. 근데? 오! 아, 스코어. 네. 3레벨 찍혔어요. 자, 그럼 저희 스코어가 빠져나갑니다. 자, 정글 주도권 가져왔고, 블라디 대 오리아나에서 초중반까지는 블라디가 오리아나 압박할만 하거든요. 네. 지금 지면에 정글러를 통해 이득 굴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엄티가 계속 경기를 합니다. 벽을 끼고 싸우는 거라 네. 랭가가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 더 들어가네 엄티? 예. 자, 더 깊숙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바깥쪽으로 스코어의 동작을 좀 많이 저지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바톤도 밀고 있고요. 탑은 익수가 미리 밀고 시야까지 잡을 준비하고 있죠. 이거 폰 쪽 한번 찌르나요? 그레이브즈가 뻔히 보이니까 폰도 라인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콜이 이미 나왔을 거라 네. 네, 가지는 않고 저런 그 노틸의 움직임만으로 시야를 잡는 것만으로도 네. 말린 랭가 입장에서 부담이 좀 크죠. 그렇죠. 다음 랭가의 동선까지도 진에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에어의 초반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저게 초반에는 초중반까지는 오리아나 딩전하는데 마나도 부담이 되고 오리아나 긁어내는 데미지가 강하지 않아서 블라디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후반까지 가면 불 달고 오면 뭐 맞는 것도 아프고 마나도 무한이니까 그게 안 되지만 지금은 블라디가 주도권 잡을 수 있습니다. 마나 없죠 이제 폰.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게 뭐 대나무 창으로 찌른다 그래가지고 뭐 죽창 블라디 그렇게 유저분들이 부르시는 게 점화들고 네. 저렇게 초반부터 강력하게 기교환하다 보면 체력 교환 만화기와 모든 면에서 블라디미르가 앞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당장 라인전 CS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미드에서. 당시 KT가 크게 앞서고 승리했었을 때는 지금 흐름의 진에어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아, 1라운드 굉장히 기분 좋았었던 KT의 흐름들이 있었고요. 스코어가 미드 지역의 영향력을 네, 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만 아까 노트리 방금 와드로 봤어요. 네. 익수의 좋은 플레이죠. 이거 자, 스코어 굉장히 스코어 위험한데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미드가 먼저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야 일단 솔방울 쫓아줘! 솔방울 반대편! 자 이거 블라디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쫓아오고 있거든요? 잡으면 안 돼요! 달려왔고! 와! 지혜요! 와! 엄티! 완벽한 팀단위 설계. 네! 노틸이 와드를 박아주고 그 노틸의 와드로 확률한 그렇죠. 엄티가 킬을 만들었어요. 그 초반에 빠르게 3렙 찍고 블루 들어간 플레이 그 뒤로 탑에서 랭가의 다음 동선 봐주는 플레이 이게 어떻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거 죽어! 구전! 와 구전! 이 결제! 와 지네요 진짜! 아니 이게 상대가 KT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경기 보시는 분들은 블루 쪽이 K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T가 초반에 보여주는 그런 파괴력 좋은 움직임을 오히려 지네요가 KT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살이에요 이거. 저 지금 버텀 지역 점 라인에 있어서의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진에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킬이 나오고 그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라인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굳이 단도로 보다가 쑥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그냥 공짜로 얻어낸 킬이라. 와. 평타 한 번까지. 네. 넉넉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잔. 블라디 점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기가 프로씬에서는 많이 났었는데. 네. 네. 아니 바텀도 분위기 좋고 이게 물론 오리아나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CS를 많이 말리고 죽은 거라 그렇죠. 더 커요 데미지가. 아, 장면에 있어서 사실 그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쿠잔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를 통해서 쿠잔이 완전히 다시 폼을 얻어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움직임에서 네. 네. 인장 이미 4스택에 네. 마법공합 벨트 재료 두 개 코어템 벌써 완성시켰고요. 인장 4스택이네요 그러면. 네. 이거 라인전 오리아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도면. 자 이런 거 와 스코어가 이런 거 쉔을 통해 뭐 역습해야 되는데 쉔이 아직 5레벨이라 야 이런 거 보기 너무 어렵거든요. 와. 스코어가 이렇게 휘말리는 경기가 나온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티가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 탑도 단순 정글을 뭐 먹고 뺏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야를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도면 그리고 쉔이 아예 갈 엄두도 못 내요. 쉔이 못 간다? 그러면 포는 이제 압박을 무한대로 받거든요. 자, 대게 네. 랭가와 쉔이 문제가 아니에요. 폰이 위험해요, 지금은. 자, 이미 폰이 그 한 번의 데미지는 있었는데요. 자, 엄티 위치를 한번 밝혀주는 KT의 움직임. 자, 순식간에 그 초반 분위기는 진에어가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그림일 때는 쉔의 공격적인 궁극기 활용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아픈데요. 자, 이거. 이거 아픈데요. 당근 위치. 당근 위치. 대나요, 한 번.
자, 테니스 쪽에서 살려줘. 6레벨. 와, 이걸 쉔더였죠, 쉔. 와. 역으로 역으로. 와, KT도 대박인 게 네. 진의 총알은 보이잖아요, 나가는 게. 그걸 기다렸다가 당근대를지를 씌우면서 역으로 노렸습니다. 자, 그럼 타바의 속체 타워 체력이 좀 얼마 남았죠? 상대 좀 남아있는데요. 스코어는 돌아왔고요. 네,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대각선의 법칙이에요, 이런 게. 네, 이게 쉔이 못 넘어 타이밍이라 이게 더 크지 않나요? 자, 바텀을 살렸으면 지네어도 우리는 이걸 가져가겠다. 이게 쉔이 초반에 타워를 잃은 거라 네. 와, 이게 더 큰데요. 와, 야, 쉔이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디의 희생으로 팀당의 이득이 좀 생긴 것 같은 지네어입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죽은 테디만 스펠을 썼고 네. 안 죽은 자이라는 스펠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크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스킬의 각각의 스킬의 퀄리티는 굉장했거든요. 이 관망을 네. 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에 이렇게. 딱 세우면서 그리고 데프트가 거리 유지하면서 도발각 주고요. 네. 스매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만 네. 아, 탑에 대한 저지력까지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자이라 스펠이 남아있다는 네. 게 문제예요. 그리고 탑 상황을 계속해서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쉔이 뒤로 빠지기 시작할 때 익수가 마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스맵이 넘어간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땐 익수는 일부러 보낸 게 아닌가, 쉔을. 그러니까 물론 테디가 전사할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탑 이득을 더 굴리기 위해서 쉔을 일부러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리고 엄티가 저런 경우에서는 원딜이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탑 죽이라고. 네. 나는 죽이 목숨이니까. 그래서 강승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테디의 전사 이상의 이득을 진에어가 탑에서 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스코어 계속 결제하고 있는 엄티입니다. 아, 오리아나 집에 가요. 오리아나 많아서 집에 가는데 이거 싸움을 벌일 만큼 엄티가 굉장히 이거 랭가가 먹어도 문제예요. 네. 랭가가 먹어도 문제예요. 지금 오리아나 방금 마나 말려서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또 말리거든요, 이러면. 그럼 여기에 쉔이 단결대지라도 있어야지 같이 덮으면서 스코어가 반격을 해보는데 네. 네. 없으니까는 이렇게 대놓고 계속 정글 들어갈 수가 있죠. 미드 CS차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아나에게 그 블루를 주는 게 필수에 가까웠는데 네. 네. 그거를 엄티가 결국 저질렀습니다. 미드는 이속 차이를 활용한 기적의 무빙 말고는 맞싸움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템 상황이. 그 기적의 무빙도 많이 하면요 네. 마나 말라요. 자, 시야 4가 이수가 아주 익사이팅하게 뒤로 돌아왔죠. 폭래. 와,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그대로 충격 광복고 못 살아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진해요. 익수 노티거스 익수 엄티. 야, 진해요 진짜. 이거 랭가 막을 수 있나요? 와, KT를 이렇게 몰아칩니다. 스코어가 터진 라인에서 커버하려고 억지로 가는 게 반복되는 경기 항상. 네. 바톤도 받아먹고 있어요. 바톤도 그냥 못 올라와요. KT 최근 경기에서 이 정도의 고통은 SKT를 만났을 때도 없었는데. 그렇죠. 데프트 바타가 받아먹고 있어요, 라인은. 네. 자, 그만큼 지네어의 압박이 굉장히 거셉니다. 두 번째 타워까지 거의 미드 쪽을 밀고 있습니다. 10분이 안 넘었는데요. 쉔와요, 쉔와요, 쉔와요. 안 돼요, 그래도. 못 몰아요, 못 몰아요. 네. 블라디 괴물입니다, 지금. 네, 괴물이에요, 블라디. 아, 구잔. 자, 블라디를 선택했었던 그 위태로움을 좀 잘 풀어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리아나 망했어요. 그냥 망했습니다, 오리아나. 자, 데프트가 이제 시야를 재우는 장면. 그리고 포는 어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오리아나 블라디 이기는 시나리오는 한 0.8코어 타이밍에 블루 달고 무한 딜교환 하는 건데, 그 이속 차이로 무한 딜교환 하는 건데 지금 블루도 없고요, 타워도 없고요, 공태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다가 모렐로가 완성이 돼야 블라디의 네. 유지력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네. 안 돼요, 아무것도. 2000골드 모으기까지 너무 오래 남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쿠잔도 성장력 굉장히 와. 올리고 있고요.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블라디. 더티 파밍.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다시 한번 타임마크 라인에 네. 올라와서 이거 거기다가 갔죠? 폰 스펠 하나가 없어서 네. 쿠잔이 각 한 번 잡으면 이거 솔킬 혹은 달견대를 이제 빼내는 플레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폰이 거리를 좀 멀리 둘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극적으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 거리만 되면 원콤보 아닌가요? 블라디미르가 라인전 푸시 압박은 강하지만 사실 정글 싸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공식이 지금은 깨졌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포식자예요. 그만큼 성장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구잔. 네, 그쵸. 벨트라는 아이템도 상대적으로 빨리 나오게 되면 데미지만으로 큰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오리아나 원콤인 것 같은데요. 아, 초반에 그 엄티가 스코어를 말리게 만든 이후에 결국 킬까지 연결시키는데 네. 쿠잔의 관여. 그 이후에 덩이가 이만해졌습니다. 자, 이거 탑 네. 많은 걸 투자하는 겁니다. 네. 드래곤 주는 거거든요, 화염료. 근데 드래곤 먹을 때 탑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익수 이거. 자,
익수 일단 덮쳤는데요. 이거 안 중단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올갑니다. 자 폭뢰 아깝다가 뛰었고 자 잡았습니다. 익수가 실수했어요. 네, 네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플레이인데 사실 네, 이거 하면 안 돼. 화염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KT가 뭔가 더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래도 드래곤볼 어떻게 탑은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데. 네. 그리고 KT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바텀듀도 빠르게 올려 보냈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반격은 가한 셈이 됐습니다. 이거 어차피 다 줄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그래도 KT는 네. 할 일을 잘 해준 거예요. KT 불리할 때에도. 사실 불리하다는 단어를 10분 초반대 쓸 정도로. KT가 굉장히 초반에 계속해서 얻어맞는 오. 구도였는데요. 아 오리아나 삥 돌아가가지고 이게 동선이 좀 말리는데요. 어 더 압박합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요 오리아나. 네 지네어도 KT 거기서 시야장악을 더 한다든가 그 시야장악 바탕으로 무슨 이득볼 여지 아예 없게 오리아나 손해까지 보게 지네어가 이것도 심리전으로 압박을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익수의 미스플레이는 분명히 지네어가 한번 실수할 때 저게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탑 쪽에서 이거 아쉬운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상황이 있어서 지네요. 자, 만족할 만한 초반대. 네. 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는 물론 잘 성장하긴 했지만은 그 이전 경기에서도 저희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블라디미르의 전성기는 좀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네. 수은 장식티가 애쉬나 말자에 대한 변수 차단은 되지만은 블라디 자체의 파괴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요거는 결과를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순간시티가 지금은 공짜로 하나 얻어 걸린 느낌이라 저는 그래도 무서워 보이네요. 네. 분명히 수은을 좀 두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쿠잔의 성장세는 계산 위에 있다라는 평가가 될 정도로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세요. 이거 과투자하면 안 돼요, 블라디한테. 네. 자, 근처에 나머지 선수들도 와 있거든요, 지네어도. 불리한 와중에 KT가 시야를 잘 잡아주면서 오리아나 파밍 그림을 만들어준 건 좋은데 네. 적의 이득으로 불러갈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저 블라디미르를 억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계속 발바쁘게 뛰어다니는 건데 네. 뛰어다닌다? 라인에서 뭔가 우리는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못 물어요. 요거 역으로 밖에 네. 나왔다가 물리는데 뒤에 노티어스 떠먹고 야 이러고 안전 뒤도 크게 넘어옵니다. 올가미 동굴 지났고요. 자 전면 썼으면 다음 넘어 노티어스 어떻게 맞죠? 못 맞죠 전면 썼으면 폭래 2명 3명 거쳐 열렸죠. 주변 방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노딜이에요 노딜. 동현아 테디 지네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스노우 플라워가 네. 자신의 전멸 한 개와 전멸 두 개를 뺐고 그러면 나머지 보티온 죽어야죠. 처음부터 그리고 쿠잔이 밀면서 KT가 이런 반격을 할 때 그걸 싸먹으려고 진에어가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이거 바텀 네. 누가 막나요? 충격파도 없어요. 미드도 문제인데 바텀도 문제예요. 그나마도 그 충격파가 다 들어갔는데도 데미지 받은 선수가 안 보였거든요. 네. 데미지 없었죠. 자, 그 정도로 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 이것도 막으러 가야 되는데 또 묶었어요 스노우 플라워가. 와 밀었어요 이거 그레이브즈입니다. 밀었어요. 아 바텀 지역에 2차 타워 파괴 수영화살인. 아 이거 맞춰도 네. 바로 풀이죠. 근데 그래도 웅덩이 빠진. 자 테리테리. 자 이거 좀 위험한데요. 자 같이 넘어갔습니다. 아, 저려 이거 솔방울탄.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아, 넘어갑니다. 쉔을 묶었어요. 생존. 아하 스코어 잡았어요. 근데 이거 스코어 때리는 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네 도망가야죠. 어 근데 스코어가 얼굴 넘어가네. 저대로 파고 자 봐야 돼요. 쉔 쉔이 두 점 넘어왔죠. 두발 실패. 거의 이거 도망갈 것 같은데요. 오, 자 그럼 혈사병 혈사병 두 명 벨트. 자 그러면 혈사병 은폐할 때 마탄 잡았어요. 와 괴물 폭풍전사 다 맞방 들어갑니다. 자 집어넣으면서 일단은 완벽한 교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2대3 교환까지 만들었습니다. 와, 네, 뭐 서로 교환이 아니라 언제나 서로 교환한다는 건 불리한 팀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자 지금 상황에서 뭐 전투 몇몇 장면에서 슈퍼 플레이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네. 뭐 KT 쪽에서 나온 장면은 워낙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진현은 거의 환호성이 나올 만한 그렇죠. 슈퍼 플레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거 엄티는 버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엄티가 앞으로 들어와서 죽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이게 노틸러스가 계속해서 뛰었다면은 싸우는 구도가 나왔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돌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냥 올라갔어요. 이 시점에서 아까 예 마타가 넘어와서 방아라 또 와드 하나가 KT에게 반격의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아, 역시 쿠잔의 혈사병 이후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네요. 네. 이때 노티 내려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텐데. 그렇죠. 네. 콜이 좀 갈렸네요. 엄티 노려봤지만 엄티 실수 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이는 꽤 많이 벌어져 네.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편의 그 시야들 잘 정리해 놓은 것들 제거하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우리 하나 완전히 망해서 지금은 또 시야도 없거든요. 아까는 KT가 와드 작업을 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거 와드가 오리아나의 인공타워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와드도 없어가지고 폰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으로 못 나가요. 뭐가 뭐 시야가 있는 쪽 아니면은 이 발가 쪽은 아주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못 나가요. 자, 그리고 석고의 전량 쪽 네, 이거는 네, 지금은 KT는 못 싸웁니다. 네, 이거 유리함의 상징이에요. 전령은 네. 엄티에게 절대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진에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T가 노려야 할 점은 어쨌든 진에어가 한두 번 욕심내면서 맵을 넓게 쓰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때 랭가, 쉔, 애쉬를 이용한 자르는 플레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익수가 일단 협곡의 전령 네. 고. 그리고 이런 것도 킬로 킬로가 잘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자, 이렇게 오래나죠 위험하죠. 자, 본 본 안쪽으로 네, 스냅이 넘어오면 잡아가셨죠. 막 위험하죠. 우선 지나간 장면 네, 아까 진에어도 의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 골드 차이가 약간 나지만 KT가 막 한타가 안 좋은 조합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수은자식이 두 개 나갔어요. 진에어가 그 골드만큼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타에서의 KT의 파괴를 감안해서 진영아 지금 방심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레벨 차이가 일단 안 나요. 네, 오리아나가 지금 딜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템 좀 나와주면은 진영의 조합을 많이 카운터 치거든요. 자, 이제 쿠잔이 가장 원했었던 레벨 13이 거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진영의 이득이 나올지는 그것을 어떻게 또 견뎌낼지 KT가 바텀 밀면서 탑 막을 수 있으면은 KT가 이득 보는 건데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죠? 네, 주는 네, KT는 막을 생각 없어요. 오리아나 자체가 미드 동선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랭가가 올라오지 않고 아래쪽에 시야를 잡았거든요 지금. 네. 저 시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뒤를 봅니다. 네, 방금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돌아갑니다. 미드 지역에 핑이 상당히 많이 찍혔습니다. 지금 현재 쿠잔이 복귀를 보여줬고요. 네. 일단 바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텀 듀오가 많이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진에어 바텀 듀오가 수운이 없어요. 네. 짜릿만 하거든요. 그걸 캐릭터가 노려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가론까지는 17초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미디저의 쿠잔 4-1-1의 스코어로 초반 성장세 굉장히 잘 끌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가론까지 연계되는 레벨 13은 상당히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진에어. 다만 진에어 조합 자체도 결국에는 이니시에이팅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진의 위치, 노틸러스의 위치만 KT가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사고가. 그렇다 보니 블라디미르가 가장 강력한 타임을 진에어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는 이번 용밖에 없고 KT가 그 타이밍만 넘기면은 저는 KT 골드 차이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진에어도 굉장히 신조의 칼을 빼겠죠? 네, 정글 쪽에서 시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진에어가 유리하고 네. 놀라운 진짜 의적다운 그런 경기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야금야금 따라온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중심에는 오리아나가 있고요. 분명 오리아나, 네. 오리아나만 잘 풀리면 어떻게든 돼요 한타가. 자, 수은, 투수은 이 친구들은 수은 친구들. 자, 뒤쪽에 있는 위치 서로 가려면 살짝 한번 간만 보고 빠집니다. 오리아나 투코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 전에 드래곤이 젠된다면 KT는 깔끔하게 싸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본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내려오죠. 네, 지금 폭발적인 딜러가 오리아나 말고 없어요. 애쉬는 어쨌든 좀 각이 보이는 딜이라서 네. 사고는 못 내거든요. 자, 뒤로 돌아오는 마타입니다. 힘을 실어주기에는 일단 거리가 좀 멉니다. 익수가 빠져나갑니다. 네, 눈치 빨라요. 핑이 탑 쪽에 가까이 찍히고 있는데요. 네. 못 들어가요. 무서워요. 괴물이에요. 네. KT의 움직임 전부 오리안의 파밍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아, 눈코치 좀 나와 있으면 시도를 해보려는 모습들 KT. KT 못 싸워요. 오리안아 템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참자. 네, 돈도 많이 들고 있고 아직은 참을 때예요. 자, 근데 노틸이 올라왔습니다. 걸어서 순간이동이 있는데도 이거 BBQ가 했던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급해서 치는 다론 쉔 때문에 다른 걸 노리나요?
아 이쪽으로 좀 당겨주길 원합니다 진해요. 근데 그 메달리기도 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중계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KT 상대로 이런 시도가 먹힌 걸 전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자 이거 스코어 위치 확인용 전혀 아깝지 않죠.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니까 네. 아깝지 않은 궁극기예요. 그 사이에 그 스맵이 정리가 하고 있, 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리아나 귀환 하고 오면은 진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첸 도착했어요. 그럼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럼 그냥 치나요? 자 오리아나 템 사용이 전에 지금 뭐 어떻게 아 이 타이밍을 봤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자 스노플라워 스노플라워 눈꽃이 아 걸렸어요, 알아요 체크하면서 일단 뒤로 뺐죠. 정글러가 레벨링 스코어가 앞서고 있어요. 네. 자, 정글러 레벨 스코어가 앞섭니다. 자 저쪽 한테 열었어요. 오 현상병 붙였고 투자 잘 들었어요. 투자 잘 들었어요. 템프 대동은 상황에서 더 추격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싸움 잘 열었네요 신혜요. 네. 더 치나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치기는 또 부담이 되죠? 네. 더 치는 건 아니죠. 네. 자 일단 시야만 제거. KT도 데프트가 죽었지만은 바로 막는다 생각하면 이거는 최소 투자거든요. 또 쳐요? 죽으면서 네. 이게 오리아나 템사 와야 되는데 자 오리아나 체력도 없고 돈 많이 들고 있지? 그러면 스코어만이 지금 변수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막았고요. 공에 피해서 오리아나 자 당겨줍니다. 스코어를 충격파 대박 당겨줬습니다만 자 도발로 스코어 네. 살았어요. 자 이대로 바로 못 가게만 하면 KT도 나쁠 게 없으니까 진영 계속 치겠죠? 스코어가 살았어요. 자 스코어 이제 뒤쪽으로 빠져 돌아옵니다. 진영 지금은 쳐야 돼요. 조급한 네. 게 아니라 자, 스코어가 체력을 채우느라 강타를 썼고요. 자 체력 엄청나게 적습니다. 수정 화살 일단 꼽고시 네, 하나요? 네. 막는 분위기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막는 분위기예요. 와, 네.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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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코어가 살아서 강타로 체력을 채우는 오, 바람에 오, 욕심 아닌가요? 오, 네. 네. 오히려 미드를 지금 밀었는데요. 스맵이 어그로 끌면서 아 여기서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오리아나의 귀환과 아이템 쇼핑이 네 가능해집니다. 진짜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2800골 쿠잔이 진짜 예술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데프트 한 명 죽은 게 기적입니다. 네. 네. 자 결국 바론도 막았고 오리아나의 성장에 대한 기반도 얻었습니다. 투코 네. 나왔어요. 루덴 오리아나. 자 이제 뭐 데프트에게 는 뭐 놓았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다음 전투는 이제 진행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골드 차이 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전투 향방을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벨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차이가 서포터 1레벨, 탑은 1레벨 오히려 KT가 우세거든요. 한탄을 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리고 골드적인 측면도 수훈을 생각하면은 그렇죠. 딜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아요. 네. 이건 진짜 오리아나가 딜 안 나온 타이밍에 KT가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수훈을 3명이나 갔거든요. 네. 경기를 굉장히 하면서 이제는 오리아나 싸울만 해요. 그 골드 빼면은 글로벌 뭐 물론 무시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네. 네. 글로벌 골드는 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 사이에 그래도 불안정한 바론보다는 드래곤 쪽으로 이행을 선에 던지네요. 네. 그 랭가란 챔피언도 최근에 한타 때 뭐 못하고 죽는 장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스코어라면 그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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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러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랭가란 함정 카드라는 얘기 나오는 게 강화 W를 믿고 들어갔다 터지거나 뭐 근접 챔피언의 한계 때문에 구경마다 끝나거나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스코어라면 그럴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폰도 이제는 데미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미드 여기 내주죠? 네 인원 분배에 미스가 있었고 애쉬를 키운다는 점에서 미드를 줬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KT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뭔가를 내줬었을 때 그걸 어떻게 봉합하는지 네.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갖춘 게 강팀이고 네. 진여의 초반 진짜 초중반 운영과 그 파괴력은 저도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이제부터 진에어도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강팀 상대로 승리까지 이어가는 그런 운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피디한 장면으로 진에어가 출발했는데 그 속도를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네. KT의 그 2회 대응이었습니다. 탑은 레벨 2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네요. 골드 차가 무색할 정도의 느낌이죠? 네. 전령까지 들고 있는데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익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쉔이 노티를 밀어낼 수 있으면 어쨌든 KT도 운영의 카드는 하나 생기는 거라 네. KT가 안 싸워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네요. 자 그리고
자, 바로 앞쪽에서 시야를 다시 한번 확보 중인 지네요. 자, 그 뒤쪽에 시야는 하지만 KT가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프시 스맵이 쉔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껄끄러운 장면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도 이제 13레벨까지는 빌라디가 정말 전성기가 오리아나에 비해 센 게 맞는데 13레벨 이후부터는 오리아나가 훨씬 낫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칼티 할 수 있으니까 수은 장식 T가 오히려 애매해지지 않냐라는 우려를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를 타이밍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은 오리아나 편이에요. 블라디가 왕비챔이라고 하지만 은근히 후반 가면 힘 빠져요. 그 전에 이런 거 한 방 한 방을 노려보는데 네. 일단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KT에. 그리고 KT 상대로 시야 플레이, 부시 플레이 이런 거 시도하지 말고 지금 지뢰어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는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미드라인에서 당겨서 노틸로 한번 뒤잡으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탑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지뢰어이기 때문에 라인 관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 노틸이 집에 갔다 오네요. 별로 잘 안 싸워줍니다 KT가. 그러면서 성장력이 좀 부족했던 챔피언들이 굉장히 위쪽으로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탑을 네. 깊숙이 밀어주고 있는 거를 좀 지네어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티리 좀 집에 가서 싸움 거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러면은 와드도 갖고 있는 거 다 써서 지네어도 한번 귀환해가지고 충전 타이밍을 가져야 되고요. 아, 이 타이밍에 그러면 KT에게 시간이 좀 넘어가나요? 아, 이거 오리아나 골드를 또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집에 꽤 안 갔는데 1800고요. 네. 싸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위치만 파악하고 계속해서 헤어집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글로벌 골드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선 맴돌 뿐 더 네.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뭐 누군가를 끊지 않는다면 바로 시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는 친다는 얘기는 충격파가 그 내주는 거와 다름이 없어가지고. 네. 아까까진 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리아나 템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 플레이. 자, 다시. 근데 또 노틸러스 그냥 대놓고 와서 시야 장악 들어갑니다. 바론도 바론인데, 치네요? 꿰어내는 건가요? 꿰어내는 건데. 네. 앞에 강제 관람 잘 깔아놨고 저걸로 뭐 속방 연계되면은 몰라요?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까랑 똑같아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연계되었고 충격파 단독! 눈꽃 되게 그냥 충격파 단독으로 갔어요. 와, 이거 강제 관람 설계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강제 관람 늦춰진 그 위에 제대로 모두 스캔들이 쏟아보였습니다. 테디와 스노플라워의 설계. 네! 그리고 서포터 너무 의식했습니다. 방금은 폰 선수가. 네. 자, 스맵 뒤 다시 한번 좀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밀당은 잘해주고 있는데 강제갈람이거든요. 또 한 번 속도가 살짝 늦춰졌습니다. 다출 수 있나요? 다출. 그래도 사이드라인이 KT가 좋아요. 시간 끄면 KT가 좋아요. 네. 자, 바텀 지역 굉장히 많은 미니언들이 바텀 지역에서 몰리고 있습니다. 탑도 마찬가지고요. 네, 라인이 좋아요 KT가. 막힌 막았네요. 아, 이거를 와, 근데 진짜 네. 소름 돋는 설계였어요. 네. 강제갈람이 이어지는 속방 연계. 저는 뭐 살상 연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스노우 플라워였네요. 뒤쪽에 다시 한번 살상 연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길게 싸워서는 KT는 얻을 게 없는 상황. 네. 자, KT도 이제 자신의 정글 근처로 또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리아나 3코어가 딱 나와서 무서운데요. 여기 싸움. 이거 너무 하는 플레이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병만 만지고 내려왔네요. 와, 강제갈람 설계 진짜. 충격파는 여기서. 네. 충격파 2초 네. 있으면은 앞에서는 그냥 프리하게 진입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지네어의 아까와 똑같은 설계였지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저게 손동이 뭐냐면은 강제갈람 밟으면 사람은 반사적으로 진의 위치를 봐요. 탁산연이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보는데 숨었던 스노플라가 속박을 거니까 이건 뭐. 너무 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킬 연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대체 드론 사냥에 나서고 있는 지네요. 아, KT가 이번에 바론을 칩니다. 역으로 쳐요. 바론을 칩니다. 먹겠는데요? 네, 이거 빠르게 치고 있죠. 좀 애매한데 먹을 것 같네요. 먹었어요. 자, 먹었어요. 잡고 바론 잡을 듯. 먹었어요. KT 먹었어요. 여기서 역으로 근데 거치고 열었죠. 아, 이거는 빠져나가나요? 추격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번까지 다수. 와, 지네요. KT 놀라운 선택.
초벌 구애를 몇 번을 해놨는데 먹는 사람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구워진 건 KT가 집어먹었습니다. 이거 네. 바텀도 밀고 있던 라인이라 손에 엄청 받는데요. KT의 강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뒤쳐졌을 네. 때 어떤 거에서 이득 얻는지 그리고 그 과감한 판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커버도 이거 마무리 되게 생겼고요. 바텀도 네, 뭐 커버 오면 막을 수 있는데 밀었죠? 밀었네요. 네, 아예 못 갔네요. 야, 현재 그림 자체나 전반적인 상황이 진행과 좋을 때가 더 많았었는데 그 와중에도 손해는 보고 희생을 했습니다만 KT가 이득을 올 수 있는 몇몇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야, 이거 경기가 굉장히 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스플릿을 우직하게 잘 해주고 KT가 피해 볼 때도 최소한의 피해로 뭐 퇴각을 하면서 정비하고 이런 플레이도 좋았지만은 네. 오늘 이제 매치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림인데 노틸러스가 어느 순간 이니시에이팅과 탱킹에 대한 마음이 급해져서 스플릿 주도권을 상대한테 완전히 넘겨주고 그냥 합류해버리는 것도 이거만큼은 팀들이 확실하게 좀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쉔 너무 잘 컸는데요. 단독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네. 네. 게임 내내 안 보여서 뭐 하나 싶었는데 CS가 340개예요. 저게 스맵이 찾아서 먹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익수가 안 먹어서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레벨 차이 2렙 차 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 그 속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CS의 격차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눈꽃살만 물어보나요? 아, 이거 구원이 자, 있어도 갈 수 있나요? 자, 크잔 수은 빠졌고요. 구호가 안 놓았고요. 자, 수은 빼고 한번 더 들어가나요? 자, 도망! 공격파 지나갑니다.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자, 익수 버튼 볼 열고요. 볼 스맵이 받아주면서 네! 공격 대박! 그리고 마타요! 마타. 자, 이제 스맵 포지션 좋아요. 구단을! 잡아줍니다. 결국 블라디가 잘 터도 네! 탱커형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탄 역시 오리아나 후반에는 한수 위죠. 아, 충격파를 어느 정도 흘려는 냈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쿠잔의 덜비를 의잡고 네. KT가 이 전투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글로벌 골드 이제 동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네, 더 압박감이다. 더 압박감이다. 오, 여기서 와, 전멸 사타. 네, 아, 마지막 상대 위험한 체력인데요. 더 하나요? 스노플라워 뒤로 속박 불고요. 오리아나 못 잡으면 못 이기거든요. 오, 세상에 네, 위험했죠. 실드로 어디까지 가죠? 스맵도 체력 상당히 위험했는데 이게 따라가도 공 때문에 아, 그래서 눈꽃이 멀리 가나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 네, 네. 공이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자, 데프가 좀 느리네요. 자, 여기서 아 부스까지 네. 체크하는 바람에 일단은 아, 더 이상 추격할 수 있을 만한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는 또 테디가 마타를 딱 잡아주면서 흐름 깔끔하게 끊었습니다. 네. 아, 테디의 클래스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진해요. 잘 싸우고 있네요. 그 장면이죠. 과감하게 물고 쉔이 넘어온 뒤에는 골목대장 스매브의 포지션. 그렇죠. 쉔이 도발 능력 빼고는 탱킹력이 되게 애매한 챔피언이라 네. 후반에 은근히 힘 빠지는데 지금은 나를 뚫고 갈 순 없다. 네, 성장력이 너무 좋아서 네, 결계. 그 또 아... 진해어 조합이 애매해진 게요. 네. 쉔의 몸을 뚫고 갈 스킬이 별로 없어요. 다 던져낸 스킬인데 앞에 벽이 있으면 막힌 스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 지물에 따라서 영향이 너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진해어. 네. 이게 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블라디미르가 좁은 지형에서 엄청난 폭딜을 넣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은 이거 뭐야? 탈출! 모두에서 잡아갑니다. 테디! 가야죠, 이런 지네요. 네! 달려야죠. 아폰의 그 저지력이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충격파도 돌아왔고 오리아나가 핵심이거든요? 네, 한타의 중심이었는데 4강까지 갔는데 지네요. 자, 스코어를 남겼죠. 스코어 자, 쿠단 예전에 되나요? 데프트 아파요. 네! 밀어내주면서 억제기. 아, 이걸 뭐 지네요가 반격을 지네요 완전히 날려줬습니다, 지네요. 아, 테디가 자신의 선물을 자신이 포장하네요. 네. 이러면 다음 장로 때 전멸 많이 빠진 지네어의 한타를 좀 봐야겠네요. 네. 허무하게 죽은 폰의 오리아나. 선사 주문도 하나도 못 쓰고 깔끔하게 죽어서 그렇죠. 네. 이게 다음 한타에서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들고 오니까 네. 네. 스킬이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자, 1분 동안 얼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요. 자, 파란 버프에서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 다시 한번 골드를 재역전하고 있는 진해요긴 합니다만
이 상자. 네. KT의 걸어볼 거는 오리아나의 전면 활용인 것 같아요. 스폰. 저게 오리아나 상대하는 딜러 입장에서 전면이 없으면 공을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충격파도 확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오리아나를 물어서 잡아야지라고 하는 타이밍에 전멸로 한 번만 흘리면서 역충격파 들어오면 그냥 대량 몰살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저거는 진짜 블라디미르와 오리아나의 전멸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소환사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장로 들어가는 다가왔습니다. 그럼 진에어 입장에서는 네. 전멸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까처럼 장거리에서 강제로 빠르게 여는 적을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교전으로 이득을 봐야겠죠. 네, 또 오늘 스노우플라워가 속박을 워낙 잘 맞춰서 그렇죠. 폰 선수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장로 콜이 떴습니다. 지네요. 네, 오리아나 블루 달고 있고 성공한 네. 탈만해요. 자, 스플릿을 서로 우직하게 하고 있었는데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강제 관람을 일단은 깔아놓고 네, 강제 관람 아까 문제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이 좁은 지역, 바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면 눈꽃이 속박이죠. 저기 뒤에 텔포인트 있습니다. 완전 뒤에 상대편 본진 가까이.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네요. 장로 확인했고 그냥 칩니다. 그냥 칩니다. 체력 좀 애매한 장로 3000 공단 냉가 3800. 자, 노틸이 막아치고 맞죠. 노고죠. 아, 스코어. 오리아나 공, 오리아나 공 녹이고. 그런데 스코어 녹이고 못 나왔어요. 시도하자. 일단 대기 묶었죠. 부자한 조냐. 아, 폰을 뛰었고요. 좀 더 발전 봐야 돼요. 자, 오리아나 지속기 때문에 데프트 전멸 없죠. 데프트 전멸 없죠. 데프트에게 들어간 투자를 먼저. 투자를 먼저. 오리아나 그럼 얼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줘. 눈꽃 그래도 그래 수면 나고 마타나 맞죠. 자, 이제는 장거리의 진. 그 다음에 닷줄 남아 있고요. 네. 자, 아래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좁은 길목 들어갈 수 있나요? 체력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치 확인 되었고 아래쪽으로 데프트와 마타가 빠지고 스맵이 갈라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와, 그런데 그러면 이번엔 바론 정글러가 살아있거든요. 네. 네. 아까 구웠던 고기 드디어 집어먹습니다. 진에어 완전히 다른 거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이번 타 스노우 플라워가 진짜 하드 캐리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올가미 영웅을 아끼고 아꼈다가 네. 바론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요. 자, 바론을 결국은 잡아내면서 진에어 뒤에 버프를 나눠갔습니다. 미드 열려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 드래곤이 순간 리젠이 되면서 강타 싸움에서 결국은 이비가 엇갈렸는데 네. 당장 인원교환 진행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속딜이 가능한 오리아나 살아있으면 분명히 위험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오리아나 너무 멀쩡해서 더 못 따라갈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스노우플라워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네, 진짜 소름 돋는 와, 야. 이게 속박의 올가미까지 저 오리아나 살았으면 노틱이 죽고 네. 다 못 따라가는 그림이었어요. 네, 원래 큰일 날 뻔한 안타였습니다. 네. 캐로 자체를 뒤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노우플라워가 뒤를 노리다가 오히려 좀 시간 낭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빠른 합류 판단으로 그거를 멋진 역전 이니시에이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눈꽃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테디에 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최근 스플릿에서는 약간 좀 덜 조명받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눈꽃 선수의 자이라가 네. 확실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번 전투의 승리 그리고 바론 버프까지 두르게 된 진에어입니다. 자, 추억제기는 좀 얘기가 다르죠. 네. 자, 그래도 이런 공성전에서는 언제나 오리아나가 변수가 되는데요. 근데 이수 위치가 공을 못 깔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따 깔아놨고 공 적재기 근처 위치. 아, 이거 미는 걸 못 막을 때 보입니다. 적재기 달고 공 빼달 안 됐고요. 네. 자, 폭내 빠졌어요. 폭내 빠졌어요. 자, 이러고 익수. 자, 앞라인 녹잉 싸움인데. 자, 앞라인 녹잉 싸움. 아직 안 녹았습니다. 익수는. 자, 스냅 더 빨리. 부잔 들어가서 블라디미르 조냐. 어그로. 그리고 테디. 쿠잔. 그리고 오리아나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네. 탈출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오리아나 없으면 누가 막나요 본질은? 못 막아요. 이거 라인 클리어 안 됩니다. 자, 눈꽃이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폰을 따로 치죠. 결계 끝나면은 테디도 네. 화력을 뿜습니다. 이쪽 올라왔죠. 무조건 스맵까지. 치네요. 쌍둥이 다 파괴. 이건 끝났죠. 넥서스 결국은 파괴하면서 경기를 끝냅니다. 치네요 그래닉스. 와, 치네요. 못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네, 미쳤습니다. 네, 지네요 정말. 진짜
못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지난 네. 매치랑 이게 똑같이 이어졌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각각 선수들의 장점은 조금 더 발휘되고 단점은 극복하면서 그게 팀의 어떤 좋은 운영과 어우러지니까 상대 KT가 그렇게 매섭게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에어가 승기를 굳혔습니다. KT가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는 S팀 다운, S급 팀 다운 그런 장면들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번 더 눌러줬다는 데 이번 승리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에어 네. 굉장한 경기력이었습니다. 물론 KT도 쉐는 통한 운영 정말 좋았는데 진에어의 전투력이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네. 확실히 운영 KT가 나쁘지 않지만 진에어의 전투력 오늘 너무 무섭네요. 구잔의 블라디미르도 후반 애매해질 수 있는 각을 게임을 끝내는 한 방을 통해서 네. 네, 제대로 엿보여줬고 진에어 진짜 분위기 좋다 좋다 요새 폼이 다르다 다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진에어 그린윙스와 KT 로스터의 경기 1세트 진에어 그린윙스가 승리를 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저는 잠시 후에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